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거를 모두 표현할 수 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 회장을 맡고 있는 신성원입니다. 저는 배우고 조영재입니다. 저는 무학번 촬영부 맡고 있는 박선우입니다. 네, 저는 홍보부장이자 연출을 맡고 있는 승환입니다. 음악은 카이스트 유일 독립영화 제작 동아리이고요. 매 정규 학기에는 이제 연습 촬영을 진행하고 여름 학기랑 겨울 학기인 계절 학기마다 영화를 한 편씩 찍고 있습니다. 두세 시간 걸릴 줄 알았던 게 네다섯 시간이 걸리고 대여섯 시간 걸리겠거니 하면은 막 한나절이 걸리기도 하고 이래서 저는 이제 회장도 하고 있고 지금 만들고 있는 영화 PD를 하고 있는데 일정이 계속 밀리니까 그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기는 해요. 그래도 이제 그 큐 들어가서 컷 하기까지 그 나온 결과물을 본다던가 그 과정에서 다 같이 그 카메라 화면 하나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또 재미가 있어서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연출부랑 비슷하게 이제 배우들이 연기하는 거를 카메라에 어떻게 이쁘게 담을 수 있을까? 아니면은 배우들이 어떻게 해야 좀 더 카메라에 이쁘게 아니면은 좀 더 감정이 잘 드러나게 담길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뭔가 배우들이 격정적인 폭발적인 감정이라고 그런 감정들을 표현할 때 감독과 카메라 감독이 한 마음이 되어서 좀만 더 감정을 끌어올려볼래 막 이러고 그런 과정도 재밌고 이제 구도 중에서 이 배우가 왼쪽에 가는 게 낫냐 오른쪽에 가는 게 낫냐 이런 것들을 감독이랑 같이 고민하면서 최대한 이쁘게 담는 과정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글로 내가 상상했던 거를 사람들이 그걸 맞춰가지고 대사도 읊어주고 과로문에 뭐 한숨을 쉰다 이러면 한숨을 쉬고 그런 걸 보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스신을 넣으셨어요? 제가 처음에 시나리오에 썼어요. 키스신이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썼는데 근데 그 다음에 시나리오 회의를 할 때 키스신은 좀 무리지 않을까 해서 뺐거든요. 뺐는데 막상 애들이 촬영할 때 보니까 키스신이 안 들어가니까 밋밋하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냥 포옹을 하고 끝낸다로 시나리오를 바꿔쳤었는데 키스신이 안 들어가니까 그냥 거의 그 하이라이트 부분인데 그냥 안고 끝내니까 이상하다 해서 배우들이 키스씬 넣어도 괜찮다라고 해서 넣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그냥 일단 배우들이 되게 민망했고요. 막 서로 너는 말하는 감자고 자기는 불타는 고구마고 이러면서 서로 막 그렇게 자기 암시를 하면서 했고 나머지 촬영 부원들은 되게 재밌게 지켜보고 저희가 늘 시놉시스 같은 거 공모전에서 뭐 투표하고 이럴 때마다 하는 얘기가 뭐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영화를 하기보다는 우리가 찍고 싶은 걸 찍자 이런 게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좀 조회수가 잘 나올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요즘 트렌드다 이래도 뭔가 우리가 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걸 누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공모전을 해서 그 공모전에서 가장 많은 투표를 수를 받은 사람이 운동을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그러니까 만들어내고 싶은 작품을 만들어내는 게 저희 동아리니까 아마 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아가씨라는 영화를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제가 일단 그런 좀 역사적인 장치가 들어있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그 시대에 어떠한 사건과 안 좋은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이제 그 상황에 대한 풍자를 하는 게 되게 제가 좋아하는 장치라서 되게 그리고 연출적인 부분도 엄청 그 배경이 진짜 세세하게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되게 감명 깊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되게 좋아해서 이제 디즈니 영화나 그런 영화들 되게 챙겨보는 편인데 저는 토이스토리 3를 제일 좋아해요. 이제 가족이 다 같이 즐겼던 이제 시리즈이기도 하고 물론 이제 속편으로 4가 나오긴 했지만 3가 가장 그 토이스토리의 이 전체 세계관을 잘 마무리한 느낌이어가지고 마음에 가장 남는 영화인 것 같아요. 미술이 육지에 제한돼 있었으니까 좀 하늘이나 우주 돈이 무한대라면 우주 배경으로도 한번 찍어보고 싶어요. 우주에서 막 전환 당해가지고 그런 작품이 있었는데 그때 우주 되게 깜깜하고 넓고 되게 미지의 세계 같은 느낌을
그 작품에서 잘 살린 것 같아가지고 그런 무드의 넓고 깜깜한 그런 느낌을 살려보고 싶습니다. 결국은 추억 쌓기. 그렇죠. 가끔씩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저희가 돈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이게 글로 쓰고 끝나는 거랑 영상화를 시키는 건 너무 노력의 차이가 크니까 남들 막 공부도 하고 스펙도 쌓는 방학에 이렇게 투자를 해서 한두 달 영화를 찍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타가 올 때도 있는데 그래도 그 과정이 재미가 있어서 그게 제일 큰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안 하면 평생 뭐 누가 영화를 만들어 보겠어요. 그걸 하면서 그러니까 약간 내 인생에서 한 페이지를 쓴다는 느낌으로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사람들이 모인 것 같아요. 이게 연출부. 안녕하세요. 저희는 카이스트 유일 독립 영화 제작 동아리 음악입니다. 저희는 매 정규학기마다 연습 촬영을 진행하고 또 계절 학기마다 재밌게 영화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빛나는 상상력으로 음악을 채워주실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와~ 와~